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 지역 전통시장에서 16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18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있었지만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화재 공제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 전통시장 점포 8천여 곳 중 화재 공제 미가입 점포는 80%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또한 시장 127곳 중 화재 위험이 높은 등급은 76곳으로 60%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